오늘 새나게 가족은요, 소개는 잠시 미루고 일단 볼까요? 이야, 시원시원하게 달리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연예사. 정말 멋짐 그 자체인데요. 야, 이런 거 정말 걔라도 리스펙트. 오늘 주인공 기대된다, 그치? 루이는 지금 6살이고요 앙리는 지금 5살이 됩니다. 루이 같은 경우는 큐핏이라는 네, 단거리 경주견인데 정말 뛰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 멋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그레이하운드, 맨체스터 테리어, 그리고 배들링턴 테리어 사이에서 태어난 휘핏. 경주견으로 뛸 만큼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60km로 세계 제1을 자랑하는데요. 그야말로 스피드 킹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루이와 앙리, 두 반려견의 보호자이자 가족입니다. 삼형제이시네요. 아, 예. 아들 맞으십니다. 예. 저도 삼형제입니다. 갑자기요? 고생하시겠습니다. 예, 얘도 다 숙부시네요. 아, 예. 아들 오형제입니다. 눈이 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사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노루라고도 하고 눈에 마스카라 했다는 둥 와이라인 그렸냐. 훈남의 훈견을 더하니 아주 보기가 좋네요. 자, 우리 간식묵자 이거 이리 와. 냄새 맡았어. 자, 한번 넣어보자. 앉아.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요? 우리 손 이쪽 손 우리 옆드려. 옳지. 언니 기다려. 아니야, 다시. 벌써 일어서. 손 천천히 천천히. 손. 여기 손. 이거 오케이. 잠깐만 웃자. 아이고 서서 보고. 낯선 제작진에게도 필살 애교를 선보이는 친화력 만점 사교성에 100점 만점에 200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은 루이와 앙리. 아니 친하게 대체 왜 나온 거죠? 역시 세상에 완벽한 개는 없다고 요 녀석들 산책길이 아주 큰 뭔가를 보여줄 뿐이긴데요. 루이는 밖에서도 얌전하게 산책 짜헤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런 루이의 짖음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달려나가는데요. 그대로 돌진해 남의 집 대문을 뛰어넘어갈 정도로 고공적포를 선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대문 너머 마당에 자리한 강아지 두 마리. 루이야, 갑작스럽게 돌변한 이유가 혹시 저 개들 때문이니? 개를 보니까 180도 변하네요? 네. 집에서랑 완전 집에서 다르죠? 집에서랑 완전히. 공원에 들어서자 더 매섭게 짖기 시작하는 루이.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에게 거의 이성을 잃고 그대로 달려들며 포효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마다 난감한 보호자들. 아, 죄송합니다. 예? 다른 분들 놀라요. 예. 놀라는 사람 많아요. 집에서와 180도 다르게 그야말로 헐크로 변해버린 루이. 앙리와는 잘 지내면서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들에겐 왜 이렇게 사납게 구는 걸까요? 크건 작건 가리지 않고 맞닥뜨리는 모든 개들에게 달려듭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면 뭐 저 강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보는 느낌이 제 그 목줄을 잡고 있는데 그 줄의 그 힘이 팔에 느껴질 정도로. 낯선 개만 봤다 하면 큰 덩치에 빠른 속도로 잽싸게 달려드니 보호자들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루이의 치고 나가는 힘에 붙여 그대로 꼬꾸라진 보호자. 자칫 잘못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아버님 괜찮으세요? 예, 네, 괜찮아요. 이게 팍 치고 나가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힘이 그만큼 순간 스피드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간 힘을 팍 낼 때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약한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왼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지금 두 갈래로 큰 핸들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저도 이렇게 잡고
치고 나가더라도 딱 이게 공원의 평화를 무참히 깨버리는 루이의 울부짖음. 다른 개에게 무조건 달려드는 통에 산책길이 아니라 지옥의 행군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데요. 여기 내구의 귀철이가 또 거침없이 뛰어가는 루이. 오잉?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이번엔 비둘기를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개에 이어 이번엔 비둘기까지. 이리저리 날뛰는 루이를 막기엔 보호자도 역부족인데요. 에구구 에구구. 루이가 청설모 본 것 같은데? 얘 지금 청설모 봤나? 공원의 파수꾼 루이에겐 청설모도 경계 대상. 산책길 곳곳이 루이를 흥분시키는 지뢰 받친 셈인데요. 야, 이번엔 또 뭔가요? 가자. 루이가 반응하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청설모, 비둘기, 까치, 고양이, 개, 뭐 꿩, 닭. 움직이는 거 뭐 다 반응해요. 박리.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또다시 폭주하는 루이. 야, 또 어떤 동물을 보고 루이가 돌진하나 했더니, 야, 이거야 원. 하다하다 황소 동상에까지 덤벼드는 루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동상 아니에요? 동상인데. 네. 동상인데 막 그래요, 얘가. 황소 동상을 상대로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니야, 이거 동물이 아니야. 동물인데, 이건 동물이야. 아니야, 아니야. 동물 아니야. 동상이야, 동상. 항상 맞아. 예예 예. 항상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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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루이야, 너 진짜 왜 그러니? 드디어 산책 가운 산책을 하는가 싶었던 그때 저 멀리서 보이는 황소동상. 아, 봤어. 어떻게 봤어? 황소동상 봤어. 어우, 난 안 볼래. 뭐죠? 옳지. 왜 안 짖죠? 루이, 이 친구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거한테는 반응 안 하네요? 네, 이건 반응 안 해요, 또.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저 황소한테 너 진짜 미친 듯이 진짜 공격하듯이 그냥 물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거 오줌 누르잖아요. 이거 오히려 오줌 싸요. 편안하게 오줌 누르는데. 황소 동상을 둘러싼 루이의 미스테리한 행동. 도대체 루이가 왜 그러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개 피하랴, 새 피하랴, 그리고 황소동상까지 피해 다니느라 평소 인적 드문 숲길로 다닌다는 보호자들. 그런데 난데없이 나무를 덥석 물어버리는 루이. 아이고. 어우, 루이야, 무섭게 너 진짜 왜 그러니? 아이고. 루이와의 산책길 정말 다이내믹한데요? 아, 안 다쳤다. 루이야. 왜 그래? 보호자의 애원에도 나무만 봤다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버리는 루이. 볼수록 미스테리. 가만히 있는 나무한테는 또 왜 그러는 걸까요? 나무를 물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빨 또 상처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래, 그것도 걱정되죠. 또 강아지 또 이빨이 또 다칠까 봐도 걱정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무를 물은 적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무 또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산책 못하고 돌아가야겠네요. 예. 예, 그래, 가야. 일단 다른 길로 가야죠. 다른 길로 가. 그런데 이번엔 나무를 보고도 방금 전과 다르게 얌전한 루이. 뭐야? 얘 이상해. 다른 나무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딱 저다 저 종류 나무만 그래요. 다른 나무인 거죠? 네, 네. 네, 가자. 패스네요, 패스. 네, 완전 패스입니다. 예? 아니, 나무 감별사도 아니고 한 나무만 골라서 계속 문다고요? 볼수록 황당하기만 한 루이의 행동. 대체 이 나무만 보면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무와 다른 거라곤 이 하얀 액뿐인데.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아, 이게 액이구나. 정말 이 하얀 액 때문일까요?
약간 박하향. 루이가 나무를 보면 박하향. 흥분하는 이유 궁금하다면 채널 진짜. 송진. 아, 이 송진 냄새 송진. 어? 송진 그 송진 냄새. 다른 나무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얘는 고든 나무라 가지고 뭔가 사람의 형체 같아서 뭐나? 일단 공격하는 나무를 보면 이렇게 하얀색이 묻어 있거든요. 저게 뭔가 좀 약간 자극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루이의 기상천외한 행동. 정말 살다 살다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낯선 개는 물론 비둘기, 닭, 청설모 등 움직이는 동물들한테 달려들고 심지어 황소 동상과 나무에도 흥분하는 루이. 미궁 속에 정신없이 끝이 난 산책. 집에 돌아와 맞이하는 꿀맛 같은 식사 시간.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밥 안 먹는 경우가 생겨.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산책을 오래 하거나 아니요. 개를 너무 많이 만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온 날은 악리는 그런 게 없는데. 얘는 없는데 얘는. 루이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훌쩍 자라버린 삼형제. 그 무렵 가족이 된 루이로 인해 자식 커가는 재미를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워낙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인데다 이후 입양한 악리하고도 잘 지내왔던 루이. 지금의 기상천외한 문제 행동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진돗개들 뭐 개들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했는데 어떤 진돗개를 만났는데 그 진돗개하고 갑자기 멀리서 보니까 둘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서 제가 빨리 이제 불렀는데 루이를 불러서 왔는데 뒷다리 쪽에 상처가 피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리에 상처가 남아있을 정도로 꽤 심각했던 그때의 물림 사고. 정말 이때의 기억이 지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즐거워야 할 산책이 되레 녀석에게는 스트레스는 아닐지 걱정입니다. 아버님이 네. 애정이 좀 많은가 봐요, 아이들한테. 아, 그래서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날 밤. 그래도 다행히 밥은 조금 먹는데요. 산책하는 동안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루이. 산책 후에 더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산책길에 만난 동물이란 동물은 모두가 척! 그야말로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어 싹 다 내쫓고 마는 루이. 더 황당한 건 황소동상도 공격 대상? 심지어 산책길에 보이는 나무도 꽉 물어버리는 이 구역에 미친 게 루이. 루이의 분노의 질주를 막을 자 함께 불러볼까요?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인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의 길을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고고고.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설쌤을 반겨주는 루이와 앙리. 설쌤, 순둥순둥 루이 얼굴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시청자분들은 휘핏을 처음 보실 것 같고 저 어떤 강아지 데리고 있는지 아시죠? 키우고 반려하고 있는지 아시죠? 저 유기견. 네, 세상이. 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새나개를 통해 만난 설쌤의 단짝 세상이죠? 네, 세상이의 대형 버전. 대형 버전 휘핏. 네. 세상이랑 지금 집안에 있을 때 성격도 되게 유사해요. 차분하고 집에 있을 땐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구다. 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와우. 되게 젠틀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루이 같은 경우는. 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압뇨 압뇨.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말기도 척척 알아듣고 착한 녀석이지만 산책할 때 문제가 정말 많아 보였는데요. 지금 어때요?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우선은 하네스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좋아하는데 이제 뭐야 아직 나간다는 그 좀 흥분이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흥분 이제 좀 가시고 나면 바로 와서 목을 네. 딱 저한테 내밀입니다. 우선은 좋아요. 하네스를 들으니까
나간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건 좋은데 하네스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눈여겨본 곳은 여기예요. 여기. 고기를. 지금 보시면 또 막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음과 조금 싫음이 공존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앞에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그 앞에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타볼까? 아,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무섭기도 하고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처음에 탈 때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네네. 딱 그런 느낌. 그리고 낼름낼름 하잖아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이 하네스를 하는 것 자체가 하품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닌 거죠. 루이는 약간 그게 보이기는 하네요. 뛰고 싶다. 네. 네. 갔다가 돌아갈 때 되면 절대로 끌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셨고 좋은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뛰고 나서는 끌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루이는 뛰고 싶은 거예요. 루이는 네. 움직이고 뛰어야지만 욕구가 충족되는 아이인 거죠. 아하, 우리 루이. 달릴 때 가장 예뻤던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산책길에서 루이가 뛸 때마다 시끄럽했었죠. 바로 공원에 있는 비둘기 쫓느라. 뭐 새는 무조건 갈 겁니다. 와, 진짜 지킬앤 하이드 같은 느낌이네. 아우, 비둘기뿐이게요. 가만히 있는 울타리 안에 닭들한테까지 시비를 걸었어요. 우선은 얘네들은 원래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글까지 있어요. 움직이는 거, 빠르게 움직이고 막 뛰고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둘기 그리고 조그만 동물들한테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동물에 대한 반응은 휘핏의 본능이라고 해도 집에서 악뮤와 잘 지내면서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들에겐 왜 이렇게 공격적인 걸까요? 루이야, 너가 이런단 말이야? 어? 와, 진짜 이럴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루이가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건. 아, 눈빛이나 이게 아예 봐. 눈빛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려드는 통에 보호자들도 위험할 뻔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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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도 엄청 세죠? 네. 아이고, 아버지 다친 적은 없으세요? 너무 진 거는 저거하고 딱 두 분이네요, 지금까지. 힘이 너무 워낙 세니까.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산책 때마다 이런 돌발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다행인 점이 있나요? 제가 진료를 보거나 아이들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있느냐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흥분도가 저렇게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거리가 멀어지면 흥분도가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우리와의 소통에서 루이가 난 이것 좀 불편하고 싫다라고 말하는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루이가 저도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짖는 거야를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감정을 찾지 못하면 솔루션이 힘들 수 있어요. 정서적인 불안에 의한 짖음이 아니라면 대체 루이가 짖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강아지들이 짖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놀자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짜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싸우자 저리가 같은 느낌. 근데 이 세 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지가 조금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루이의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갈수록 다른 개들을 향한 지짐이 심해진다는 루이.
심지어 대문 넘어 보이지도 않는 개들한테도 난리였죠. 거의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는데 이번에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데 옆에 아파트 옆에 그 습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야산인데 네. 거기는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풀어놓으셔서 시간 좋은 시간에 가면 제가 풀어서 얘가 이제 뛰는 개라는 걸 아니까 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된다 해서 풀어서 키우는 그 진족 개들 이런 개들이 가다 만나면 잘 같이 뛰어놀았어요. 3년 전 진돗개에게 심하게 물렸던 루이. 이 물림 사고가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는 풀려져서 놀았었고 네. 풀려져서 놀았었고 그때는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선 물림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막 풀어진 상태에서 강아지들이랑 뛰어놀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뭐 애견 운동장 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인데 이제 이미 갔을 때 걱정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지를 못해요. 그쵸, 네. 점점 하나씩 끼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루이가 개들만 보면 짖는 이유는 무엇일지 멍탐정 설록의 멍추리를 기대해 주세요. 물림 사고 이후 3년 만에 산책줄을 풀고 훨훨 날아다닌 루이. 핏핏 그 레이싱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모습. 아. 아, 너무 잘 찍어주셨다. 와, 너무 멋있다. 우리 강아지 저리 뛰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물 튀는 거 봐. 집중 모드에 돌입한 설샘. 동배 남매 진주와 만났을 때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기대와 달리 사정없이 달려드는 루이. 5년 만에 남매 상봉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루이와 진주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발을 떼어봅니다. 이게 웬일이죠? 악을 쓰며 짓던 루이의 대반전. 아 이거 다른 개한테 이거 말이 안 돼. 이럴 수가 없는데. 다른 강아지들한테 절대 이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너무 흥분을 해서? 네. 흥분이 아니라 물가봐. 그러게요. 물가봐 걱정이 되는데. 어? 뭐야? 괜찮은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제가 이걸 꼭 보고 싶어요. 결정적인 이 순간.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진주에게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각자 공놀이를 하며 잘 지내는 모습인데요. 야, 어쩜 이래? 설쌤, 아시겠어요? 우선은 지금까지 봤을 때 루이의 문제 행동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되게 어려운데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고 났더니 알 것 같아요. 리시 어그레션이에요. 리시 어그레션이에요. 리시 어그레션. 한국말로 하면 산책줄 공격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책줄 공격성. 그게 뭐죠? 이 공격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줄이 달려 있을 때 정말 큰 공격성을 보여요. 하지만 줄이 풀리면 되게 잘 논다거나 문제 행동이 거의 사라져요. 진주가 들어오자 거의 포효하며 달려들었던 루이. 너무 흥분된 모습이라서 만나게 해줘도 되는 건지 걱정했었습니다. 막상 만나게 해주자 공격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왜 이러는 거죠? 쟤한테 가보고 싶은데 못 가게 해야 되니까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 짜증이 저런 짖음, 흥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진주가 남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면인 거잖아요. 실제로 모견의 냄새를 8년 동안 기억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근데 그 연구 결과에서는 이 형제 자매견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책은 좋지만 산책 줄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루이. 다른 개들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산책줄로 인해 행동이 제한되자 짜증이 폭발했던 것. 결국 산책줄이 열쇠였습니다. 루이는 어렸을 적에 이 산책줄을 한 상태에서 보호자와 소통을 하면서 산책을 한 게 아니라 아주 내 맘대로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산책을 했는데
개물림 사고가 있은 이후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고 산책줄을 하게 되면서 사람으로 봤을 때 루이에게 이 산책줄은 내 자유를 방해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그 짜증이 폭발하면서 계속해서 흥분도가 높아지고 짖는 모습, 그러니까 산책줄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낯선 개들에겐 그렇다 치고 가만히 있는 황소동상에 공격을 퍼붓는 건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한테 왜? 신기하다. 약간의 스냅도 많게 하네. 저거에는 안 해요? 네. 반응 안 합니다, 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얘 뭐지? 같은 황소동상을 두고 다른 반응을 보인 루이. 멍탐정 설록도, 보호자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요. 하나 의심되는 거는 있네요. 오호, 그게 뭐죠? 우선 자세. 저도요. 예? 자세? 뭐죠? 자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 정말 재밌다. 하나는 눈을 알록달록 갖고 하나는 자기를 막 응시해서 보는 거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개들 사이에서는 되게 공격적 신호일 수 있는 느낌이죠. 어깨 딱 벌어지고 앞을 쳐다보고 귀도 앞을 딱 향하고 있고 이런 게 어떻게 공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개들에게는. 네. 네. 아, 근데 루이가 이게 동상인 거를 생물체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얘가 뭔가 움직이는 저 동상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을 하니까 그 전에 보기 전부터 멀리서 볼 때부터 흥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서 냄새 맡고 뭐 이렇게 입으로 해보고 해도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정보 자체가 뇌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흥분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건 동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줘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루이가 여기서 계속 냄새를 맡고 지짐이 줄어들 때까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고 무생물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때까지 흥분하지 않고 파악할 때까지. 내가 아까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는 친구라고 했는데 루이야. 제한테는 갑자기 미스터리한 행동을 해. 어? 제한테만 그러더라고 진짜. 설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스터리 최고봉이 남았어요. 바로 나무를 꽉 물어버리는 건데요. 모든 나무에 저래요? 아니요, 저 종류의 나무만. 지금 다시 한번 또 보자. 아이고, 루이 진짜 들어왔을 때 아무 걱정 안 했는데 국립수목원에 전화를 해서 네, 저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네, 스트로브 잣나무래요. 아, 스트로브 잣나무. 네, 스트로브 잣나무. 잣나무 좋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북미 계열의 잣나무로 숲속의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테르펜 성분, 즉 송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송진 냄새가 되게 큰 영향을 끼쳤을 건데 송진 냄새가 나면 왜 저러냐를 본다면 송진이, 그래 송진이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청솔모가 한 몫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 녀석이 있어. 청솔모가 막 난리 나면 난리 나. 얘 지금 청솔모가 한다. 청솔모와 송진, 이건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청솔모가 저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 송진 냄새가요. 얘네들이 맨날 묻히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온몸에. 그러니까 저걸 그냥 청솔모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청솔모가 얘가 한 번도 가까이서는 마주칠 수 없는데 이 후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고유의 냄새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동물과 전혀 상관없이 보였던 나무를 무는 행동도 알고 보면 청솔모를 따라다니던 루이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무와 황소동상 모두 동물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루이의 미스터리도 해결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 시작합니다.